제가 이 집을 딱 들어왔는데 네. 보통 이렇게 집 들어오면 약간 네. 꿉꿉하고 네. 습하고 이런데 네, 이 네. 집은 안 그렇더라고? 에어컨 타서. 아. 자, 거실 주방 다 보셨나요? 진짜 전체적으로 봐도 네. 느낌이 너무 좋은데요? 그렇죠. 그리고 일단, 에어컨은 안 튼 것 같은데요? 그러네. 에어컨이 안 틀어져 있는데도 좀 꿉꿉하지가 않다라고 하는 게 그거잖아요. 네. 날씨가 풀려서 가을이라서 아니 또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해. 1년에 1200개 집 소개 하우스마트 다마TV. 1년에 1200개 이상의 집을 소개하는 대한민국 1등 분양 채널. 안녕하세요, 하마TV 인천 지역 팀장 라이언입니다. 좋은 집 찾으시죠?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자, 오늘의 현장 인천 미추홀구 문학동에 있는 한계동 36세대 신축 빌라입니다. 저희 집은 한동이 D자형으로 쭉 이어져 있기 때문에 세대수가 많은 장점이 있고요. 보시다시피 주차장도 넓습니다. 이 통로부터 해가지고 양방향으로 다닐 수 있게끔 잘 되어 있고요. 안쪽으로 보시면은 더 주차 공간이 넓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세대별로 한 대씩 100% 가능하고요. 주차 칸도 넓어가지고 대형 SUV, 카니발 이런 차들도 자유롭게 대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안쪽 공간에도 주차자리 상당히 잘 되어 있고요. 요새 전기차 구입들 많이 하시죠? 집밥이 있기 때문에 충전 걱정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여기는 34평, 방 3개, 욕실 2개, 그리고 베란다 2개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고요. 일단 전실부터 이 평수에 맞게끔 상당히 넓습니다. 와, 깊이감이 상당한데요? 그렇죠. 신발장도 많고 네. 그리고 여기 특징은 이렇게 앉아가지고 네. 신발을 신을 수 있도록 이렇게 시트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도 네. 수납장이고요. 손잡이도 이렇게 직관적으로 열 수 있게끔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네. 똑딱이보다 훨씬 낫지 않아요? 훨씬 고개 숙였고 네. 느낌이 서구에 제가 알고 있는 그 집과 느낌이 비슷한데요? 아, 그래요? 네. 아, 그 집 좋죠. 네, 이렇게 몰딩도 들어가 있는 게 한몫하는 것 같습니다. 자, 금장 프레임으로 된 3연동 슬라이딩 주문인데요. 상당히 넓게 열려가지고 왔다 갔다 하실 때 편리하실 것 같습니다. 갑자기 저 뭔가 달라진 것 같지 않아요? 안경을 왜 끼고 왔어요? 아, 이 문을 열려고 그러는데 침침해가지고. 자, 들어오면 이렇게 복도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앞쪽이 메인 욕실, 여기가 3번 방, 그리고 2번 방 주방 거실 이어지는데요. 네. 요 앞쪽에 있는 욕실부터 이어서 보여드릴게요. 네. 자, 욕실은 화이트 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와, 깔끔하다. 네, 전체적으로 마블 처리되어 있어가지고 네. 심심하지 않고요. 해바라기 수전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고요. 선반형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샴푸 같은 거 올리시기에도 좋습니다. 네. 그리고 슬라이딩 장으로 되어 있고 선반 이렇게 다 올리시고 쓰시기에 편리하실 것 같습니다. 요게 막 길진 않은데 이 넓이가 그래도 좀 있어가지고 네. 막 답답하거나 뭐 씻기에 불편하거나 그런 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대신 좀 아쉬운 게 있죠? 환기창이 없네요. 네, 우리 바깥 팀장님이 아주 그런 거 좋아하시는데 없어서 조금 아쉬운 건 있는데 네. 이게 문 열어놓으면은 다 마르긴 말라요. 그렇죠. 네, 문을 닫고도 말리면 좋긴 한데 환풍기 켜놔야지 뭐. 근데 네. 제가 이 집을 딱 들어왔는데 네. 보통 이렇게 집 들어오면 약간 네. 꿉꿉하고 네. 뭐 습하고 이런데 네, 이 네. 집은 안 그렇더라고? 에어컨 타서. 아. 아, 그거 말하면 어떡해. 네. 솔직하죠? 솔직하네요. 오. 오. 이렇게 의자가 딱. 오. 네. 자, 여기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네. 당황했어요, 저. 네, 당황했죠, 살짝. 네. 자, 2m 90. 2m 90. 네, 2m 90에 3m 30입니다. 근데 여기는 뭐예요? 어떤 거요? 여기 벽면. 여기 벽면이요? 아, 붙박이장이 있으면 좋았을 뻔 했는데, 붙박이장은 아니고 그냥 벽입니다, 벽. 아. 네. 대신 시스템 에어컨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 좋네. 네, LG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네. 이쪽이 좀 막혀 있어가지고 이렇게 블라인드가 쳐져 있는데, 우리 또 솔직한 채널이니까 이런 네. 거 못 참죠. 같은 우리 집 동이에요. 오. 방에서 뭐 뷰를 보거나 뭐 그러진 않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네, 창문만 있으면 돼요, 방은. 맞습니다. 네. 에어컨도 있으니까 쾌적하게 방을 쓰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각 방마다 온도 조절이 가능해요. 좋네요. 네, 여기 컨트롤러가 여기 벽 쪽에 있습니다. 네. 자, 여기는 복도부터 해가지고 거실 주방이 이 화이트 폴리싱 타일입니다. 좋네요. 네, 이 타일 선호하시는 분들 많죠? 아, 깔끔하네요, 네. 이거. 이 줄눈은 근데 네. 여기 분양 사무실이라서 시공이 돼 있는 거고 딴 데 가면 없습니다. 네. 네. 줄눈은 따로 해야 된다는 거. 하지만 저희가 업체는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렇죠. 네. 싸고 좋은 곳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가 다용도실이고요. 여기가 2번 방인데요. 2번 방부터 보여드릴게요.
네. 자, 방들은 다 마루로 되어 있어요. 아무래도 방은 좀 아늑한 느낌이 좋잖아요. 그쵸. 방까지 이 타일 시공하는 데는 거의 없어요. 그쵸. 있는데도 있긴 하지만, 네. 방은 확실히 마루가 좋습니다. 네. 그리고 사이즈 바로 재볼게요. 자, 가로폭이 2m 80이고요. 여기 세로가 3m 40입니다. 사이즈가 그래도 다 3m 중반이기 때문에 침대에 놓고, 여기는 그 벽이 없죠? 네. 여기다가 장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여기다 책상 두시고. 그쵸? 그렇게 배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문 방향 아까랑 똑같고요. 마찬가지로 각 방마다 온도 조절이 되기 때문에 컨트롤러 시공되어 있습니다. 아, 여기 다용도실 보여드려야지. 다용도실 하나 더 있어요? 네. 다용도실 엄청 커요. 오, 뭐야? 주방 옆으로에서 이만한 공간이 있는 거예요. 와, 대박이다. 여기는 뭐 세탁기, 창고, 분리수거대, 뭐 선반까지 짜면은 많은 수납 공간이 되겠죠. 저 냉장고 들어갔는데 되게 작아 보인다. 그쵸. 아, 요거 냉장고요? 네. 그쵸. 세탁기에도 이 가로로 배치할 수 있어요. 세탁기, 건조기. 그러네요. 이런 식으로. 오. 그러면은 조금 우리 키 작으신 어머님들도 많으시잖아요. 네. 네, 꺼내기 편리하시겠죠. 아래서 꺼내면 되니까. 맞아요, 맞아요. 가끔 이렇게 높으면은 좀 불편하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가로형으로 배치하셔도 좋고, 냉장고가 3대 이상 있으시다. 여기다도 하시면 되고, 분리수거대 다양하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산성 코팅도 잘 돼 있고요. 수도도 하나 빠져 있습니다. 수도요? 네. 아, 두 개 빠져 있네. 아, 두 개구나 이거. 네, 냉수. 가려놨네 이거. 네. 네. 헷갈리네요, 그죠? 네. 저는 냉수만 있는 줄 알았어요. 네. 온수랑 냉수까지 이렇게 있다는 거. 네. 자, 여기가 주방이고요. 여기가 거실인데요. 뭐 더 볼래요? 와, 이미 다 보이나요? 둘 다 보여서. 둘 다 보여? 어느 쪽? 너무 이쁜데? 주방부터. 주방부터. 네. 자, 주방은 일단 커요. 오. 네. 이렇게 냉장고가 두 개 들어갔는데도 앞쪽 공간이 많이 남고요. 네. 따로 식탁을 둬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네. 디귿자형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밥 먹기는 사실상 좀 애매할 수도 있어요. 네. 물론 뭐 의자 높은 거 두면 먹을 수 있겠지만, 네. 그래도 발이 땅에 이렇게 닿는 게 좋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네. 추가적으로 식탁을 이으셔도 돼요. 네.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네. 냉장고는 삼성 비스포크 냉장고 3단으로는 못 해요. 대형 냉장고로 두 개 쓰시라고 이렇게 나눠져 있는 장입니다. 네. 굳이 뭐 비스포크 안 써도 되겠죠? 그렇죠. 네,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고, 주방은 다 화이트 톤이에요. 와, 깔끔하다. 네, 깔끔하고요. 그리고 식기세척기가 옵션입니다. 아, 식기세척기. 네, 식기세척기 어디 거지? 뭐라고 써 있나요? LG 아니에요? 네, LG. 오. LG 걸로 들어가 있고, 음식물 분쇄기도 들어가 있습니다. 와. 음식물 분쇄기는 어디 거예요? 여기 합업 제품으로 써 있는데요? 뭐 안 보이는데? 음식물 분쇄기는 불법이냐 합법이냐 뭐 그게 중요하겠죠, 그죠? 네, 네. 네, 그렇게 네, 옵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우리 남편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은데. 아, 그렇죠. 저 음식물 버리기 좀 힘들거든요, 요새. 요새 음식물 버리기 진짜 힘들어요. 저도 막 버리고. 진짜. 여름은 특히 이 냄새가 금방 나가지고. 맞아요. 빨리 버려야 돼. 맞아요. 빈도수가 많아가지고 힘들더라고요. 이렇게 네. 분쇄기 있으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광파 오븐 자리가 좀 없는 게 아쉽네. 광파 오븐을 네. 광파 오븐은 네.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필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거의 전자레인지용으로 쓰시긴 맞아요. 한데 아니면은 요거를 드러내고 바꾸셔도 돼요. 뭐 광파 오븐은 네. 뭐 빵 만든다고 막 하는데 아 쿠키 제조하고 뭐 그거 하는데 에어프라이기도 되긴 하는데 또 그런 거는 또 잘 안 하게 되긴 해요 사실상. 네, 사실상 네. 의미는 없는 가전제품. 그렇죠. 허세형. 허세형. 디자인이 이쁘긴 해요 요새 광파 오븐도. 그쵸. 네, 오브제 같은 거. 자, 이제 거실을 볼 건데요. 거실 사이즈가 상당히 좋아요. 네. 거실 사이즈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볼까요? 네. 자, 거실 폭 재봤는데 몇 나올 것 같아요? 요거 한 딱 4m? 에이, 4m 55예요. 진짜요? 네. 오. 이 폭이 4m 55. 자, 위에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타일도 여기. 네. 와, 엄청 멋있는데요? 맞아요. 이 쇼파월도 1200각 타일로 해가지고 아주 고급스럽게 시공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컨트롤러가 네. 이 텐더보다 이쪽에 붙여져 있네. 뭔가 더 깔끔하지 않아요? 너무 깔끔한 그렇죠? 것 같아요. 그리고 층고가 2800이라고 적혀있죠? 네. 여기 2800 아니에요. 뭐예요? 2400입니다. 정확하죠, 우리? 네, 딱... 2800일 수가 없는 게 네? 이 높이가 2800은 어마어마무시해요. 네, 완전 안 좋아요? 아니고 2400입니다. 저희가 정확히 네. 알려드리면 2400? 그러니까요. 바닥도 이 폴리싱 타일 너무너무 예쁩니다. 근데 네. 여기가 지금 같은 여기 동으로 막혀 있잖아요. 네. 요게 조금 아쉽긴 한데 뚫려 있는 곳도 있습니다. 아, 뻥 뚫려 있는 곳도 그쵸? 있다. 자, 거실 주방 다 보셨나요? 진짜 전체적으로 봐도 네. 느낌이 너무 좋은데요? 그렇죠. 그리고 에어컨은 안 튼 것 같은데요?
아, 그러네. 어. 에어컨이 안 틀어져 있는데도 좀 꿉꿉하지가 않다라고 하는 게 그거잖아. 네. 날씨가 풀려서. 어. 가을이라서. 아니, 또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해. 네. 자, 여기가 안방인데요. 안방은 거의 정사각형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사이즈 한번 정확하게 한번 재볼게요. 네. 자, 3m 50에 3m 60입니다. 3m 50, 3m 60. 네. 거의 정사각형 구조죠. 네. 네. 중반이 그래도 다 넘어가기 때문에 적지 않은 사이즈고요. 침대도 뭐 라지킹 두셔도 되고 패밀리 침대 두셔도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네. 네. 그리고 이쪽에다가 뭐 파워 도구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방에도 베란다가 하나 있는데요. 아, 에어컨도 있어요. 네. 에어컨이요? 에어컨. 아, 네. 이쪽에 있고. 에어컨 있고 안방 베란다가 물릴 정도로 상당히 큽니다. 와. 특이한 게 여기도 마루가 되어 마루로 되어 있어요. 아니 그러면 이거 가벽 하나 없애고 네. 하면 더 넓게 쓸 수 있겠다. 아 이거 옹벽이에요, 옹벽. 아, 네. 아쉽다 그거는. 네. 그리고 나비엔 1등급 보일러 시공돼 있고요. 와. 여기 사이즈 똑같죠? 3m 60이겠죠? 오. 네, 3m 60. 네. 대박인데요? 탄성 코팅도 깔끔하게 되어 있고 자, 여기도 수도가 양쪽으로 다 있어요. 그쪽에 두 개 있고 네, 이쪽에 온수냉수 두 개 있고 이쪽에 온수냉수 두 개가 네.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도 세탁기를 둘 수가 있어요. 오. 주방용 다용 도실을 팬트리 공간으로 쓰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다가 세탁기를 두셔도 됩니다. 뭐 그런 배치는 오시는 분들이 알아서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가 우리 집 드레스룸입니다. 드레스룸이 진짜 크다. 맞아요. 기역자로 지금 시스템 행거가 달려 있는데 어. 와, 옷 많이 보관될 것 같지 않아요? 어, 진짜로요? 그렇죠. 오. 아니면은 뭐 시스템 행거를 드러내고 기역자로 붙박이장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와, 진짜 맞아. 네. 오, 이렇게 짜도 될 것 같다, 진짜로. 공간이 넓기 때문에 뭐 다양하게 또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 혹시 이 시스템 장이 옵션이에요? 네, 무상 옵션이에요. 아. 콘센트도 곳곳에 있어가지고 만약에 스타일러 같은 거 놓으시기에도 괜찮죠. 네. 네. 그렇게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안방에도 욕실이 있는데요. 안방 욕실 크죠? 오, 진짜 크다. 거의 메인 욕실이 두 개 있다고 보시면 돼요. 와. 네, 여기도 해바라기 수준은 아닌데. 샤워 공간이 있어가지고 씻는데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해바라기 네. 수전 들어가는데 맞는데 솔직히 해바라기 수전 쓰세요? 많이? 저 맨날 써요. 아 그래요? 네. 씁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명 거울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인스타 거울이라고 많이들 하시는데 네? 인스타를 왜 여기서 찍어? 그러니까 좋은 풍경도 많은데 그죠? 카페 같은 데서 찍어야지 인스타. 자, 지금까지 모든 공간 다 보여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공간이 일단은 네. 진짜 활용도가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약간의 단점도 있긴 한데 네. 막힘이 없는 쪽 타입도 있다고 하니까 네. 뭐 그건 문제가 안 될 것 같고 일단은 집 자체가 이렇게 고급지면 네. 가격이 비쌀 것 같은데요? 이 여기 분양가 얼마일 것 같아요? 3억 5천은 되죠. 3억 5천 정도? 네. 원래 3억 5천 정도에 분양을 했었거든요. 네. 3억 초반으로 할인 분양하고 있습니다. 자, 분양가도 할인돼가지고 좋은데 그만큼 실입주금도 내려가서 너무 좋습니다. 얼마예요? 실입주금은 1,000만 원 정도 예상해주시면 돼요. 막 현금이 조금 부족하신 분들도 요새 많잖아요. 네. 부족하시고 좀 넓은데 고급진데 찾으신다. 그러면은 여기 추천드리는 현장입니다. 집 스펙이라든지 더 자세한 문의사항은 저희 하마티비 대표번호로 연락주시면은 제가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 하마티비 라이언은 이런 또 다른 꿀매물들을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